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가 탄생한 서소문 밖 내거리 순교 성지. 이곳에 서소문 역사공원과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이 조성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. 지난 주말부터 시민과 교우들에게 공식 개방됐습니다. 현안 관계자를 직접 만나보는 어서오세요 코너, 오늘 첫 시간인데요. 서소문 순교 성지를 관할하는 약현성당 주임 김병훈 신부님 만나봅니다. 네, 신부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이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사업을 제안한 지 8년 만에 이룬 결실입니다. 서소문 역사공원과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이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. 이 순교 성지를 관할하시는 만큼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.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? 예.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8년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약현분당에 부임한 지가 2년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네. 사실상 그 이전에 그 8년 기간을 제가 뭐 다 알지는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. 네. 예. 그동안 오히려 이 그 8년의 시간 동안 예, 저희 그 약현분당 신자분들 그 성지에 오셔서 미사하셨던 분들 이 분들의 그 노고가 더 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. 예.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예, 현양탑 앞에서 미사하시고 네. 봉헌하시면서 성지가 완공되기를 바라셨던 분들이신데요. 이분들의 그 뭐 이분들의 감회라고 그런 거는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저 역시도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네. 그 2년 반 동안의 시간 안에서 가장 그 깊게 인상 깊은 때는 아무래도 작년 9월이죠. 예, 그 교황청의 그 새천년 복음화 평의에 네. 예, 리오 피지겔라 대주교님 오셔서 그 저희 그 서울 순례길을 갔다가 교황청 공식 그 순례길로 이렇게 인준하시면서 그 발표하셨던 네. 때, 예, 그 미사와 또 이제 지난 수요일이죠. 예, 지난 수요일에 교구장님 오셔서 네. 직접 이렇게 그 예, 성지에 있는 성당들 축성하시고 봉헌하셨던 그 미사와 또 지난 그 토요일에 그래서 첫 그 미사가 이렇게 봉헌됐었습니다. 예.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오셔서 또 미사를 갖다 함께 하셨었는데요. 그렇게 미사가 봉헌되는 순간이 가장 그 뭐 남다른 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네, 이 서소문 순교 성지 한국 천주교 역사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 그 근대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? 좀 의미부터 짚어주시죠. 예. 뭐 서소문 순교 성지는 예, 저희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만 서울의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. 뭐 저희 교회사적으로는 뭐 지난 2014년도에 그 교황님께서 오셔서 이제 그 윤지충 바오로와 그 123위 네. 동료 순교자들 이렇게 시복하셨죠. 네. 예. 그 당시에 그 시복하실 때도 그 서소문 순교 성지에서 27분의 그 목자가 그곳에서 이렇게 그 나셨었는데요. 서울의 역사 안에서도 그 뭐 저희 많은 분들이 서소문박 내거리 순교 성지에서 순교하셨지만 그곳에서 이제 그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서소문박 내거리 순교 성지 그곳이 예전에 그 18세기에서부터 그 칠패라는 큰 시장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. 예. 뭐 저희 그 칠패라는 시장에서 그 한양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물류가 다 그쪽으로 그 통과하는 그 길이었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형성되다 보면은 거기에는 뭐 예, 장사하는 사람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네. 뭐 우리가 시정 잡배라고 하는 그 여러 그 사람들이 있겠죠. 네.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예. 그곳 형장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경고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국가에서 그 죄인을 갖다 처형하기 되게 좋은 장소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그 많은 그 순교자들이 이곳 그 서소문 박 순교 성지에서 이렇게 그 순교하시고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. 그렇군요. 이 서소문 순교 성지 지상에는 역사 공원이 조성됐죠. 사방이 도로라서 섬처럼 고립이 되어 있었는데요. 이제는 나무와 꽃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원이 됐습니다. 서소문 역사공원이 어떻게 꾸며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? 예, 서소문 역사공원은
지상은 시민들이 오셔서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그 휴식 공간의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지하는 이제 예, 그 저희 그 신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그 경당과 네. 또 그 시민들이 오셔서 이렇게 그 조선시대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미술품들을 갖다 감상하실 수 있는 그 박물관으로 이렇게 그 구성되어 있습니다. 네, 이 역사 박물관에서는 지금 개관을 기념해서 특별 기획전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. 어떤 것들이 조금 전시가 되고 있나요? 예, 박물관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네. 예, 한 곳은 이제 상설 전시관이라고 해서요. 조선 후기의 그 사상사를 갖다가 이렇게 그 살펴볼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. 물론 이 조선 후기의 사상사 안에서 저희 교회의 그 탄생이 굉장히 네.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그 전시가 되어 있고요. 예.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또 한 공간은 이제 기획 전시실인데요. 네. 이 기획 전시실은 그 때마다 이렇게 그 바꿔가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전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지금 현재는 그 한국 근현대 조각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그 조각품들이 지금 그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예, 1920년도에 그 김복진이라는 그 조각가가 네. 우리 그 조각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중요한 분이신가 봐요. 그분이 이제 그 공부를 네. 시작했었던 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그 한국 근현대 조각 100주년을 기념하는 그 조각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이게 거의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좀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좀 보입니다. 예, 예. 마지막으로 이 서소문 순교성지와 서소문 역사공원 그리고 성지 역사 박물관이 신자들에게 조금 어떤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지 그런 말씀을 좀 전해주시겠어요? 예, 물론 뭐 어느 누구나 또 마찬가지이실 겁니다. 그 순교 성지에서 순교자들의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신앙의 그 자리가 되기를 갖다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뭐 모든 분들이 다 염원하시는 것인데요. 근데 서소문 예, 그 순교 성지가 단순히 그 우리 신자분들만 머무시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시민사회에 있어서도 시민분들이 그 편안하게 다가오셔서 이곳에서 여러 가지 그 문화의 그러한 그 시간들을 갖다 나누시면서 시민 정신을 갖다 더 키워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그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어서 오세요 첫 시간 서소문 순교성지를 관할하는 약현성당 주임 김병훈 신부님 만나봤습니다. 신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